이게 뭐 하는 짓이야? 이걸! 당연히 놀라지. 너 죽을래? 대체 왜 이래? 지우야, 너 왜 자꾸 날 피해? 내가 널 언제 피했다고 그래? 설마 그때 책으로 때린 것 때문에 그래? 미친 거야? 미치긴 누가 삐쳐? 미안, 내가 조금 심했어. 너도 잘못한 건 인정해. 공공장소에서는 그러는 거 아니야. 너 어? 짜증나 너. 나? 그래 이 멍청이 왕 짜증나. 자꾸 사람 헷갈리게 할래? 데이트는 저 바보 같은 고양이랑 먼저 하고, 그래서 키스는 내가 먼저 한 거잖아. 그러면 너는 내거 아니냐고! 너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! 나 돈도 많거든? 뭐가 부족해서 그러는데! 너 돈 많았어? 그래! 내가 살던 세계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재벌 2세였단 말이야! 이 멍청한 주인아!
그리고 내가 뭐 양배추만 먹는 동물인 줄 아냐? 양배추 그만 좀 사. 다른 놈들이 내가 양배추 좋아하는 거 다 알아버렸잖아. 그리고 또 너 내가 소설 읽는 것도 무시하잖아. 내가 경제학 모를 줄 아냐? 씨, 나는 주기율표도 다 외운단 말이야. 대체 나보고 어쩌라고. 내가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던가. 사람 헷갈리게 뭐 하는 거야. 지우야, 진짜 짜증나. 주인, 네가 세상에서 제일 짜증나. 절로 가. 나가. 사람 무시하고 남의 속도 모르면서 이게 뭐야?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냐? 싫으면 요리도 해주지 말든가. 멍청한 주인, 바보 주인, 왕바보 연애도 모르는 군탱아! 불만은 그게 다야? 바보랑은 이제 말 안 할 거다. 미안해. 지우야, 널 좋아해. 뭐? 귀여운 네 모습이 정말 좋아. 귀엽긴 누가.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어?
토끼, 네가 당하는 포지션인지는 몰랐어. 아니거든! 이 고양이가 뭔 헛소리야! 이것밖에 못하니?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어? 네 성적을 봐. 지금 웃음이 나와? 친구들하고 어딜 간다고? 안 돼!
배신했어. 그 결혼 여자를 어떻게? 엄마. 너라도 성공해야 해. 내가 너 성공시켜서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모습 똑똑히 보여줄 거야. 엄마, 이번 주말에 새로 사귄 친구들이 놀이공원에 놀러 가자는데. 안 돼. 엄마. 너는 이제 다른 아이들처럼 놀아선 안 돼. 수준이 떨어진다고. 이런 성적 가지고 만족하지 마. 지방대를 가겠다고? 너 제정신이니? 그런 데를 가서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니? 너 혼자서 아주 잘해봐. 이젠 나도 지치는구나. 야! 야, 일어나! 지우? 야, 너 괜찮아? 괜찮아. 정말이야? 걱정 좀 시키지 마, 이 멍청한 주인아. 걱정했어? 당연한 거 아니야? 그렇게 식은땀을 흘리면서 엄마 거리는데. 너 왜 그래? 울고 그래? 진짜 울고 있네. 바보 아니야?
정말이지. 싫으면 됐어. 아니, 싫은 게 아니라. 됐거든. 나 되게 이상했지. 악몽 꿀 때. 알 게 뭐야. 저번에도 그랬으니까 걱정되잖아. 괴로운 표정 지으면서 엄마 엄마 거리고. 혹시 너 마마 거리냐? 그랬으면 더 좋았을지도 몰라. 뭐? 사실 나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. 엄마는 나한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, 정말 많이 해줬었는데. 설마 잊혀질지도 모른다고 했던 상대가 네 엄마였어? 응? 전에 그랬잖아. 잊혀지는 게 두려워서 한 번쯤은 삐뚤어지고 싶었다며. 나도 한 번쯤 그렇게 삐뚤어진 태도를 취해보고 싶었어. 난 내 존재가 잊혀지는 게 무서웠던 것 같아. 너 말이야, 부모한테 너무 기대 안 하는 게 좋아. 결국엔 뭐든지 네 스스로 해야 한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. 부모가 있든 없든 결국은 네 인생이라고. 잊혀지든 미움을 받든 그 사람들은 네 인생의 조연밖에 안 돼. 어릴 때는 부모가 전부 같지. 칭찬 한마디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지. 하지만 부모가 모든 걸 정해준다고 생각하면 너만 바보 되는 거야. 네 인생은 네 거잖아. 주연은 너라고. 야, 그만 울어. 내가 울린 것 같잖아.
고마워. 하여튼 울보라니까. 누나! 오늘도 뜨거운 불장난으로 몸을 불태워볼게! 저 정신나간 고양이, 저게 무슨 말인지 알고 쓰는 거야? 토끼는 야한 책이나 읽으라지? 고양이 따위가 고상한 문학세계를 알 턱이 없지. 하긴 뭐, 토끼는 누나를 리버스 하려면 공부 많이 해야겠네. 당장 꺼져! 망할 고양이! 멸망해버려! 헛소리하는 종족은 다 멸망해야 돼! 리버스가 뭐냐? 관심 꺼, 바보 고양이 주제. 야, 내가 왜 바보냐? 아, 모르면 묻고 살아야지. 에디, 맞고 있으면 잘 안 들려. 그 편이 100배 나으실 겁니다. 내 말은 들을 가치도 없다는 거냐? 오랜만에 맞는 말을 하는군요. 치, 거만한 귀족 토끼. 그럼 저녁 때 봐. 밥 먹을 시간에는 돌아올게. 뭐 놓고 갔어? 아, 뭐야? 갑자기 왜 이래? 누구야? 엄마, 이 사람은... 집안 꼴이 이게 뭐야? 너 누가 집에 다른 남자들이랬어? 어?
자식이지만 진짜 역겨워. 나는 너 그렇게 안 키웠어.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? 내 집에서 나간 순간 네 인생은 이미 끝난 거야. 알아? 실패작이야. 너 같은 거 낳는 게 아니었어. 아줌마 뭐야? 너 어디로 날라리랑 같이 지내는 거니? 뭐냐고 묻잖아. 지우야, 이건 나랑 엄마 문제. 이 아줌마가 네 엄마야? 아줌마 말이야,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고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. 뭐야, 어디 어른한테 건방지게. 네가 제대로 정신을 안 차리니까 이런 벌레가 꼬이지. 참견하지 마. 이 여자는 내 거야. 저 기가 막혀서. 아줌마, 아무리 아줌마가 엄마라고 해도 내 여자한테 함부로 손 올리지 마. 네가 뭔데 어른한테 이래라 저래라. 이런 게 다 있어. 나 재벌 2세야. 아줌마, 앞으로 집에 올 때는 미리 연락이라는 걸 좀 하고 와. 내 여자도 사생활이 있거든? 내 여자 인생에 신경도 좀 꺼주고. 당신 덕분에 내 여자 저 나이에 인생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판이거든. 아줌마가 책임질 거 아니잖아. 혹시 머리가 나빠서 이해가 잘 안 된다면 특별히 친절하게 한마디로 정리해 줄게. 가만히 냅두세요 라는 말이야. 끼리끼리 잘들 노네. 이젠 꼴 보기도 싫다.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. 지아비를 똑 닮았어. 더러워.
괜찮아? 조금 울면 괜찮아질 거야.